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D-2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차기 백악관의 주인은 누가 될수 있을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 주말 분위기를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오늘 마지막 불꽃 유세 혈전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결국 마지막 주말도 핵심 경합주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현지 시간 31일 토요일, 펜실베니아에서만 네 곳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주 두 곳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This election is a choice between a Biden depression, which is what will happen, or a Trump boom. This is going to be a boom. So we're going to get it under control. And the first step to doing that is beating Donald Trump. 네, 전체 지지율에서 열세지만 경합주 격차를 좁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 특히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와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사전투표를 한미 유권자는 9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총 투표자 가운데 3분의 2 수준을 벌써 넘어선 건데요. 일단은 민주당의 유리한 현상이란 분석이지만 트럼프 공화당 지지자들이 선거 당일 현장 투표소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어 막판까지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